아버지를 만나지 말아달라고? 네.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줄 아냐? 전화로 매일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드리는 거야. 알아요. 아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. 그런데 아까 아버지에 관해서 고백할 게 있다는 게 뭐야? 편하게 생각하고 말해봐. 저희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. 조폭 출신이고 깡패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.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시면 분명히 한다영이 조연시켜달라고 부탁하실 야, 그건 내 예술적 세계와 상식에 위배돼. 부탁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. 우리 아버진 그런 거안 따져요. 폭력 전과만 3개예요.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?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말 못할 게뭐 있어? 네 아빠 전과 3범이란 말보다 더한 말이냐? 해봐. 만일에 교수님께서 우리 아빠 말을 안 들으시면 우리 아빠는 분명히 교수님을 괴롭히실 거예요. 그러니까 괴롭힘 당하기 전에 잘 알아서 네 아버지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. 그거냐? 아빠 요구 조건은요, 이번에 교수님께서 저를 한 번만 믿어보시고. 조연으로 써달라? 네. 죽어도 그렇게 못해? 지금 내가 보기엔 네 아빠보다 네가 훨씬 더 나빠. 교수님, 그거는 오해예요. 너! 똑바로 들어둬. 내가 널 내 작품에 조연으로 쓴다는 거는 내 연출에 대한 모독이야. 한숨 쉬지 마. 너 지금 숨 쉬는 거조차 나 조롱하는 것 같아. 기분 나빠? 아니에요, 교수님.